박태호 정책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당 오늘 구수 선배도 글을 써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뭐 영어로 번역하니까 People's Power Party 외국 사람들이 잘못 들은 건 무슨 인민 대중의당인지 뭔지 말이죠. 그래서 보수의 이념을 어디 당명에나 영문에나 어디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한 인사는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고 김종인 그 이상한 뭐 당명도 뭐 무슨 좌파 이상한 당명 같은 거 쓰고 있는 이중대표라고 있는 그 사람은 보수를 파괴하고 있다. 영혼이 있는 사람들인가? 보수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인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헌법정신을 아는 그런 정당인가? 참 한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고 지금 우리 한상수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의석을 갖고 있는 유일한 원내 야당이 이런 일을 대법관도 탄핵하고 해야 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념도 없고 영혼이 빠진 정당이니까 그걸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뭐 최근에는 하기야 뭐 보수를 배신한 사람들이니까 탄핵의 깃발을 듣는 순간부터 그들은 보수가 아니었죠.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한 체제를 탄핵하는데 주동이 된 사람들이 국민의힘인지 무슨 인민정당인지 뭔지 모릅니다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이라고 제도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다는데 뭘 견제하는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은 잘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잘못에 대해 사과하자. 뭐 이런 엉뚱한 소리나 투쟁의 방향성과 투쟁의 정당성도 모르는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인식을 가지고 망국 현장에서 국회에서 당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 이름도 참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야당인지 무슨 시민단체인지 예? 친북단체인지 뭐 중도 좌파 정당이라고 봐주기도 참 이 이름 자체를 보면 영문으로 번역해서 나가면 이게 대한민국 보수 정당인지 무슨 북한의 노동당 인민 정당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생각 지울 필요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그래도 103석이라는 국민의 대표로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국민의 여면을 받아들여서 더 망하기 전에 투쟁하고 이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원외 정당입니다만 영원이라도 이렇게 좀 갖고 투쟁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보니까 지난 4일까지 그 YTN이 방송국 일요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2522명 조사했는데 여기 뭐 저 방금 전에 보고 왔습니다만은 뭐 추미애 아들 병역 문제라든지 뭐 기타 자영업자들 또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예, 많이 빠졌다. 특히 20대에서는 10%나 빠졌다.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뭐 제도권을 위해서 하는 언론에서 하는 조사에 대해서 신뢰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계속 망언과 실정을 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 저 제도권 내에 있는 정당이 더 힘을 가지고 투쟁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사파 정권의 핵심 인사들 특히 학생운동 논리에 젖어서 아직도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자주화 논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현 정부의 핵심 세력에 포진하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송영길 외통위원장 등등 계속 지금 그 망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 동맹국인 미국에서는 좀 짜증나는 목소리로 연일 받아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들렌다고 미군 빼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미군을 빼자는 이야기지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정부가 미군을 빼자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왜 계속 그 반미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안보의 개념도 지금 냉전 시대의 동맹은 일부분인 것이고 지금은 가치 동맹 우리가 정법정신을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질서라는 큰 틀에서 이제는 인간 안보까지 같이 지금
동맹국들이 포괄적인 안보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서 냉전 동맹이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이인영 씨는 정말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거 나오면은 국민의힘인지 뭔지는 좀 해임 권고 안 내고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무위원이 도대체 가만히 있는 정당이 정당인지 모르겠어요. 그 뭐 이인영 씨는 통일부 장관 취임하고 지난번에도 저 현충탑에 가가지고 폭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더 정의롭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국무위원인지 동사무소의 무슨 자치위원인지 좌파들 모임에 그런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이거 저 해임결의나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이 참 원외정당이라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뭐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발전하는데 제약론이 된다는 이런 망언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지금 말이죠. 심각하게 다시 한번 좀 이러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서 동맹의 범위가 경제, 에너지, 과학, 사이버 안보, 환경, 협력 등 지역과 국제적인 사안 전반에 걸친 협력을 포함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또 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동맹 발언은 정말 그 뭐죠. 문정인 씨가 이야기하는 그 외교안보 특보에 계속되는 반미 발언하고 맥을 같이 하는 그저 주한미군 뭐 철수하라는 이야기지 이게 뭐예요 이게 한미동맹 해체하고 이 작업에 들어갔다는 그런 게 아닌가 송영길 씨 하는 이야기하고 유엔사 족보 없다는 이야기도 똑같고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국무위원들이 계속 이렇게 또 뭐 책임 있는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국민의 정서하고는 동떨어진 발언 아닙니까 몇 분이나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다시 한번 친중 정권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연일 지금 국제 정치 판도가 요동치고 너무나 중요한 와중에 있는데 이렇게 우리 우방들이 목소리하고 또 우리 헌법 정신하고 방하는 이야기를 반하는 이야기들을 이 주사파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일 쏟아내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한미동맹을 소유해야 될 워싱턴의 이수혁 주미대사 계속 지금 발언을 하고 있고 말이죠.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무슨 뭐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외교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면. 네? 지금 이런 시점에서 더군다나 인도태평양판 네트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소리하고 말이죠. 대한민국이 분단국가가 아닌 일본 정도의 국력을 가진다랍니까? 이수혁 씨는 당장 그런 망한 중단하고 저 피플스 파워 파티는 이수혁이 소환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정신이 부패한 대한민국을 보고 있어요. 그 누구도 이런 이야기들 오가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조치치 않은 사람도 못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언제까지 필요할지 워낙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그런 틀들이 다 붕괴되고 깨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각별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이분들의 그런 잘못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무슨 평화동맹론이니 뭐 이런 이야기할 정신 나간 이런 사람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수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그 많은 말이죠. 예산을 지원하면서 국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연일 응? 헌법을 파괴하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발언을 왜 우리가 드려야 되고 정신 나간 언론들은 왜 비판도 안 하고 이렇게 물론 안 들을 쓰는 언론이 있습니다만 이런 형상이 계속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자주파라는 이야기를 뭐 어느 언론이 쓰고 있는데 진정한 자주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우리가 일본은 경제 번영의 토대로 확고하게 마련하는 게 자주지 무슨 뭐 민족 공존이 뭐냐 하면서 정신 나간 소리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북한은 계속 지금 핵무기가 60기까지 와 있다고 그러고 생화학무기 5천 톤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SLBM 발사해가지고 미국 대선전에 판을 깐다고 중국은 알다시피 말했죠. 등평미사일 1250기까지 갖고 있다고 그러고 미국과의 지금 일정을 불사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허무맹랑한 혹세무민하는 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망언이 계속되면은 우리나라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국민들이 잘못 보호하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혼내줘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 국민의 대표로 세금 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공화당이라도 또 이번 주에 기회가 되면 대법원에 가서 전교조 문제 비판하고 통일부 앞에 가서 이의정이 물러나라고 하든지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